1승까지 못한 천장 벤틀리언에서 네 번째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뭐 이영호 신혜수 서태양 이성 선수는 타격 대란이 나와서 좌우를 때려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기면 이영호 선수가 역사가 되는 겁니다. 벤틀리언에서 좌우를 최초 잡은 대란 1등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삼성 전자편의 차명한 선수입니다. 탑진의 에이스를 때려잡는 차명한 선수 상대로 해서 오랜만에 출전한 두 달 만에 출전한 이윤열 선수 승부를 세가지고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다. 동시에 에이스가 전화를 해서 경기 펼칠 수 있을지 경기진이 끝났어요. 경기 타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배틀로얄 먼저 왼쪽에 차명원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고요. 파란색은 위메이드 폭스의 에이스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추천기를 너무 못 잡고 있어요. 뭐 최근 10점을 봐서는 예. 이윤열 선수의 저기전은 9승 1패 무려 뭐 90%이긴 한데 예, 출전 기회가 많지 않고 최근 성적이 아니라는 건 이게 좀 문제점이 네.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팬분들께서 구호를 외쳐주셨는데 뭐 이윤열 뭐 위메이드 뭐 정신 차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 지금요. 네. 자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시험 끝나서 기분 좋네요. 애결까지 끌어내세요. 그렇죠. 이윤열 선수가 풀어줘야 됩니다. 승리 고참 선수 그럼 에이스 이윤열 선수 해줘야 네. 엄마 몰래 왔어요. 고의로 네. 온 게 아니라고 오고 싶어서 온 거 예. 오고 싶어서 온 게 고의로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네. 예. 좀 예, 이상합니다. 예. 자의적으로 왔다라는 예. 얘기겠죠. 네. 예. 네. 어감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0대4 배틀로얄 테란이 적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8배로 네. 8배로입니다. 예. 정확하게 준비한 게 없으면 안 나왔죠. 어쨌든 그렇죠. 평범하게 출발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을 차명환 선수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테란이 육로로 지금 출근할 수 있는 길은 저글링으로 일단 빠르게 막아놓고 그리고 자신이 뭘 하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게 테란이 평범하게 출발을 하지 않아도 평범하게 출발을 한 것처럼 볼 수 있게 이 오브로드가 정말 빨리 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와도 서플레이가 좀 늦는 것을 차명원 선수가 정말 감이 좋다라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죠. 뭐 테란이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해봤습니다. 뭐 레이스도 뽑아보고 모드 해보고 해봤는데 다 안 됐어요. 자, 오버그드로 올리고 있는 차명원 선수예요. 네. 아, 예측도 차명원 선수가 잘하고 있네요. 네. 테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차명원 선수가 생각하고 나왔겠죠. 그렇죠. 스폰크가 가스 올리고 있는 차명원 선수입니다. 자신의 플레이를 다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이윤열 선수가 다 극복을 하면서 운영과 컨트롤을 믿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같은 팀의 전태영 선수도 이 맵에서 나왔습니다만은 패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전태영 선수는 레이스를 준비했어요. 네. 김영훈 선수에게 이제 또 패배를 했었죠. 네. 예, 그게 이제 4월 20일 경기인데 그렇죠. 예, 그 경기를 보고 또 이윤열 선수가 나름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전략을 좀 수정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그가 이용할 만한 그 어떤 그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오버로드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빠르게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그가 아주 그 유동적인 그 테크 변환을 활용을 해서 예, 테란을 괴롭혀줄 만한 여러 가지 소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차명원 선수가 앞마당을 좀 늦게 가져간 이유인 걸 수도 있지만 이윤열 선수는 아예 애초에 이런 식의 준비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머리를 빨리 뽑아서 차명원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저글러시를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내겠다. 네. 일단은 입구를 부셔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입구 쪽에 중립건물을 부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이 머리 앞에 SCV도 홀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글링으로는 차명원 선수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확장 준비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죠. 네,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자신을 가두려는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켜놓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대결을 해보자라는 생각 같아요. 네, 섬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예요. 그렇죠. 네. 오버로드 들어와서 앞마당 커맨센터까지 확인하고 네. 빠졌습니다.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플레이만 잘 하고 있는 예, 그런 양 선수예요. 네, 그렇죠.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네. 신경이 약간 지금 썼는데 예. 그만큼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두 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두 기 한 기는 멈췄네요. 그렇습니다. 한 기였습니다. 네. 아, 한 기도 포기라네요. 예. 이제 정찰도 포기했습니다. 예, 순수하게 3전 양상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3전 경험이 많은 선수는 이윤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바탕으로 중장기전을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팩분이는 구석 쪽에 또 몰래 건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립 건물도 계속해서 부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네. 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여기서 무너뜨리고요. 네, 팩토리 위치가 뭐 최대한 안 들키게 건설을 한 것도 있지만은 또 바깥으로 띄워서 걸쳐를 뽑아서 뭐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차명환 선수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자, 중립 건물 보이고 있고 뭐 공격하는 모습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쪽 완성이 되고 아래쪽으로 1군 보내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예, 베럭스가 떠있고 뭐 이런 모습. 이게 지금 팩토리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뭔가를 지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노말하게 그 뭔가 바이오닉 병력들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바이오닉 병력들 소수만 생산하고 난 이후에 메카닉 체제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아, 팩토리를 바깥쪽으로 날리면서 신경 쓰이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까지 이어가는 바이오닉 네. 병력을 드랍하는 예,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아머리가 지금 현재 올라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진짜 콤보가 중요하거든요. 예, 어느 그렇죠. 것 어느 것 하나가 신경 쓰이게끔 만약에 못 한다면은 그 이후에 준비되는 것들은 모조리 아, 순차적으로 막히면서 차명환 선수의 예, 한 번에 집중된 공격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윤열 네. 선수의 전략이 완성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 있고 아모리 있고 엔지니어링 베이 있고 아카데미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완성이 되기 전까지 이윤열 선수가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벌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뽑을 수 있을 만한 체제는 만들어졌는데 어느 한 가지는 집중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비하는 데 있어서 탄탄한 운영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뽑는 유닛으로 서로 연계해서 하나의 강력한 공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콤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무탈리스크의 큰 피해를 보고 준비했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네.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저그는 그 유닛을 집중해서 뽑을 수 있는 자 벌쳐 때립니다. 예. 유닛을 집중해서 뽑을 수 있는 반면에 테라는 이것저것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 않거든요. 자,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어요. 신경 쓰이게 해주고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뮤탈리스크를 네. 보유하고 있는 차명원 선수죠. 예. 자, 나가 있다라는 거 벌처가 분명히 바깥에 나왔다는 얘기는 팩토리가 밖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차명원 선수가 거기에도 분명히 신경을 써라 하는 유닛 선수의 네. 의도거든요. 센터에 확장 가져가고 있는 차명원 선수입니다. 예. 터렉 공사는 완성이 됐고요. 네, 뮤탈리스크의 업그레이드를 꾸준하게 눌러줘 가면서 뮤탈리스크 스쿼드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차명환 선수의 생각이 완벽하게 보이네요. 네. 아, 일단 차명환 선수의 무탈 게릴라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네. SGV를 많이 견제를 해줬어요. 네. 발키리. 스쿼드 조심해야 됩니다. 이윤여 선수. 네. 발키리 생산하고 센터 쪽에 투캐스를 준비하고 있는 차명 선수죠. 네, 뮤탈리스크로 완벽하게 이제 어느 한 점을 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 생각을 이제 발키리로 벗어나면서 바이오닉 병력을 모아서 그 다음 공격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키리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서 바이오닉 병력과 그 다음에 터렉과 조합해서 일단 어느 정도 막았다 싶은 시점에는 공격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과연 그 공격이 어떤 그 형태로 이루어질까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센터 지역은 정말 지금 섬전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멀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중립건물을 깨고 왼쪽으로 옆구리로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만들려면 일단 이윤열 선수가 이 무탈리스 게릴라에 안당해야 되고 그러려면 네. 발키를 잘 모아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견제 공격을 해주고 있는 차명환 선수인데 네. 아 이거 지금 컨트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차명환 선수가 야 이쪽에 투캐스가 완성이 됐네요. 투캐스가 네. 순식간에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미네랄만 수급되면 무조건 뮤탈리스크 찍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찍어줘 가면서 계속해서 뮤탈리스크 양산체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발키리와 바이오닉 병력을 지금 모으고 네. 있습니다만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키리만으로는 거실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머리 많이 모이기 전까지는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계속해 자원 처치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윤열 선수 센터 쪽에 있는 차명 선수의 확장기지 쪽을 완벽하게 지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네. 일부러 미네랄을 전체 안 닿는 위치에서만 캐고 있는 차명한 선수입니다. 네. 스펀지 활용해서 팩토리 위치 확인했고 그 다음에 병력 계속 발키리 계속 뽑고 있다라는 네. 것을 지금 스커지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바깥쪽으로 나간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팩토리가 쉬고 있고 베럭스까지 네. 차명환 선수가 확인을 했어요. 네. 네. 추가 베럭스가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센터 위쪽 센터 위쪽 방역. 12시 쪽으로 지금 병력을 몰아놓고 있는 차명환 선수인데요. 네, 업그레이드 일찍 눌러놨기 때문에 방위럽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은 상대방이 뮤탈스크의 강력한 조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밀어붙일지 아니면 한번 바꿔서 상대방을 괴롭힐 건지 차명환 선수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키리를 무탈리스크가 많고 또 스컬지로 격추만 정말 제대로 해놓으면은 해놓는다라면은 발키리가 정말 무섭지는 않은데 만약 그런 과정이 한번 제대로 어긋나면은 완전히 네. 녹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지금 차명환 선수가 마음껏 뮤탈리스를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원을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성상으로 지금 뮤탈리스를 잡기 위해서 바이오닉 병력과 발키리를 조합하는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한 방에 녹으면서 센터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런 경기가 이윤열 선수께 되는 그렇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안 통하면 차명은 선수가 얼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오, 지금 막 때리는 포스가 장난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죠. 발키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 쪽으로 방금 모아놓고 있는 차명은 선수거든요. 네. 뮤탈 체제 포캐스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 베라스 축축 늘리고 있고 거기다가 뚫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좀 실어서 계속 날라서 마리메릭과 발키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센터 멀티 날아가면 주도권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병력을 내려놓고 있는 이윤재 선수입니다. 이때 덮쳐야 되는데요. 예. 발키리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병력은 그냥 드론 테러입니다. 이건 거의 그렇죠. 위쪽으로 예. 가는데요. 자, 발키리! 발키리가 터뜨리고 있어요. 예. 양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병력이 좀 너무 어정쩡했습니다. 그렇죠. 발키리가 더 쌓이는 거는 더 쌓여야 되고 게다가 바이런 병력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뮤탈리스랑 그렇죠. 붙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를 봤네요. 그러니까 발키리가 완전히 다수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머리맨이 한 두 번 세 번 드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야 지금 발키리가 아주 가잡혀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런 병력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차명호 선수가 자원의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뮤탈리스가 끝이 아니라 네. 계속 생산이 돼요. 발키리가 그렇죠. 사실 중심이었기 때문에 발키리 무서워서 뮤탈리스가 못 온 거지 바이런 병력이 이쪽에서 무서워서 뮤탈리스가 못 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발키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으니 이거 지금 뮤탈리스가 그냥 숙정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공격, 기습적인 드랍 중 한 키로 신호라는 거는 좋았는데 그 양이 어정쩡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걸렸을 때는 발키리를 그냥 한대 대충 치다가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싸우다가 차가 먹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닉 병력이 넘겨질 수 있는 공간에는 터렛으로 안전하게 발키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놔두니까요. 네. 예, 이거는 틀렸습니다, 지금. 아, 네. 안 되네요. 예. 두 번, 세 번 더 날라서 이윤열 선수 이제 육개라서 드러나면서 머리맨이 쭉쭉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네. 너무 급했습니다. 무탈 방어 무서울 게 없어요. 발키리도 예, 없는데 그렇죠. 뭐가 무섭습니까? 지금 발키리 나와도 안 무서워요. 네. 테란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략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선수가 센터 쪽에 확장 리드를 좀 빠르게 먹어가면서 업그레이드도 일찍 부른 데다가 양도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어정쩡하게 들어가다가 결국 발키리까지 한꺼번에 잡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최재! 급하게 끝났습니다. 차명원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요즘에 차명원 선수, 승전전선의 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물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배틀로얄에서 테란이 적을 잡기는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네.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진짜 내놓으라 하는 날무기는 테란들이 모조리 나와서 다섯 명이나 무너진 이런 전장이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전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을 상대로 해서 다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윤열도 안 됐어요.